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했거든요. 자, 이제 집을 유료 결제를 하시면은 엘리베이터가 딸려 들어오는 집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최신식 별장이라든가 약간 꽤 그 밖에도 3, 4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곳에 엘리베이터를 안쪽을 꾸미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. 바로 저였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 생각보다 크기가 작거든요, 안에가. 그래서 물건이 좀 제한돼요, 크기가. 그래서 오늘 그 제한을 좀 막아주며 같이 꾸밀 수 있는 소품을 하나 챙겨와봤어요. 일단은 영화관으로 들어가줍니다. 와, 진짜 생각보다 오 이게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아, 2층인가 봐요. 2층에 보면 이렇게 여기 소품샵 같은 게 있거든요. 어머어머 미안해.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거 저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. 기후 변화 그리고 짜라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엄마 이거 먹을 수 있나? 이런 게 있거든요. 여기 앉을 수 있나? 오 그러면은 얘네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번에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주요 친구는 바로 요 친구입니다. 이게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얘도 챙겨주고 얘는 이렇게 안 잡아지네요. 이건 변수인데 얘도 챙겨가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풀따구들 챙겨서 이제 가주도록 할게요. 저는 이제 많고 많은 엘리베이터들 중에서 최신식 별장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.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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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1층에서 꾸며보도록 할게요. 굉장히 열심히 꾸며놓은 작업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입니다.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이렇게 물건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 이제 경험을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. 제가 그것 때문에 한때 굉장히 아 이거를 어떻게 꾸며야 되냐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실 걱정이 없습니다. 바로 요 친구들만 있단 말이죠. 이렇게 하고 들어갈 이거가 있나 싶은 거예요 갑자기. 약간 이런 것도 바로 제한이 되거든요.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.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좀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네요. 아, 그 작은 돌이 있을 건데 얘는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냥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예, 그냥 카페트가 안 들어가지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. 오케이. 그리고 이쪽에는 꽃 같은 걸 좀 넣어줄게요. 설마 얘도 밖으로 먹겠어? 먹네요?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. 그러면 좀 작은 친구들을 좀 넣어볼까요? 꽃 같은 거? 화분은 들어가지 않을까? 진짜 아 살다 이렇게까지 밖으로 먹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얘를 여기다 놔두고 얘를 여기다 놔두고 아 근데 앞이 좀 허전한 것 같거든요. 제가 보기엔 앞에 뭘 넣어줘야 되지? 얘를 여기다 놔두고 일단 풀은 놔둬야 돼요. 진짜 원래 약간 음식 같은 거 사진 찍을 때도 풀을 꼭 넣으시잖아요. 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. 바로 뭔가 향긋하고 뭔가 조화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얘가 연출을 해주기 때문인데요. 제가 원래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음식 사진 찍으실 때 왜 샐러드는 잘 먹지도 않으신데 이렇게 뷔페 같은 데까지 와갖고 사진을 찍으시는 거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. 정말 뜻깊은 아까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바로 쏙쏙쏙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그냥 얘를 버려야겠는데요? 안 버려지
그렇다면 이런 걸 한번 넣어줄까요? 안 돼. 아, 이게 도르마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잘 놔둬야 돼요. 이렇게 차곡차곡 잘. 오케이. 이런 거를 좀 넣어줄게요. 아니, 하나만 넣자. 짠. 이제 밤이 돼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근데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그런 비주얼이 안 나온 거는 조금 흠이긴 한데 괜찮습니다. 짜란. 얘를 좀... 아, 됐어. 살짝만 열로. 짜란. 불이 좀 생각보다 약하네요. 이거는 예상이 없던 건데. 됐어. 이거를... 아, 이 위에 얹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느낌이. 얘를 빼주고 했어.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오케이, 됐어. 아, 좀 똑똑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얘 넣고, 얘 넣고, 얘 넣고, 얘까지 넣고. 오케이. 아,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짜란. 이렇게 카페트도 안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꾸미냐 에 대한 답안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.